영월군 소속 7급 공무원이 일부 기간제 공무직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 노동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 경북 충북 지역본부는 이를 영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월군의 해당 공무원 파면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공무원 A씨가 동료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고 매립장 침출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 행정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공무원의 괴롭힘으로 피해 직원의 삶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영월군수의 공식 사과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의혹과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네 차례에 걸친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월군은 해당 공무원 A씨를 1개월 감봉 처리한 상황으로 침출수 무단 방류 여부에 대해 강원도가 환경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